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태극은 황제를 상징하고, 일본은 대왕제의 군부를 심판하는 헌병이다. 한때 다국적 연합군이었던 조선의 헌병인 일본은 국제 질서 유지이므로 반역한 조선 황실의 외척과 세도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일본이 조선 황실 반역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조선 황실은 세계와 연결된 황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주간지 르 저날 일루스트레 표지 기사에 실린 을미사변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있죠. 일본 군도 민비도 현 일본과 현 한국의 동아시아인의 모습이 아니죠. 즉, 일본군은 한때 다민족이었다는 것을 이 만평이 보여줍니다. 민비도 또한 러시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17일 방영된 KBS 역사 스페셜에서 다룬 을미사변 편에도 당시 일본군이 다민족 연합군이라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KBS 역사 스페셜 을미사변 편에 실린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 총책임자였던 시바시로의 모습입니다. 현 동아시아 일본인의 모습이 아니죠. 또한 흑인도 백인도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혼혈의 모습도 있다. 스바시로는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당시 최고 지식인. 스바시로뿐 아니라 일본군들도 당시 국제적인 지식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하버드 출신도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불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명한 한학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은 깡패가 아닌 지성을 갖춘 사람들로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다민족 연합군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사변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반역한 조선 황실 외척을 공격하는 임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을미사변의 본질은 국제 질서 유지 임무를 지닌 조선의 헌병 다국적 일본군이 반역으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힌 조선 황실 외척을 심판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황실 사건이 이렇게 크게 프랑스 주간지 표지 기사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즉, 을미사변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을미사변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다루어졌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선 황실은 세계적인 황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황실의 소식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빨리 알려졌다는 것은 19세기에는 세계가 서로 가까이 살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